오늘도 여전히 미세먼지가 심합니다. 아침엔 커피와 한잔하는 게 맞지요. 삼동에 오면 찾는 커피숍입니다. 가끔 오늘은 사장님이 과자도 서비스를 주시네요. 카카오가 성장할 수 있었고 어떻게 택시에게 배반을 때렸는지 그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해보겠습니다. 저는 택시 운전한 지가 9년차, 횟수로는 10년인데 이제 9년차죠. 9년차. 물론 개인 택시는 몇 년 안 됐습니다. 2015년 말부터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016년부터 개인 택시를 했다고 봐야 되는데, 전에는 택시를 부를 경우 이제 보통 밖에서 손을 흔들어서 택시를 잡던가, 안 그러면 그 일부 콜비를 내고서 이제 호출하는 그런 택시죠. 한강콜, 그린콜, 뭐 KT, 뭐 그 다음에 무슨 뭐 동부, 그 다음에 99, 제1콜, 이거 다 통합됐지만, 서울콜로 통합됐지만, 뭐 여러가지 콜 회사, 그 다음에 무슨 뭐 친절콜은 아예 없어졌고, 뭐 나비콜, 업무 택시 많은 나비콜 같은 경우가 좀 그런 케이스고요. 서울 시내만 따져도 콜 회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. 그 콜 회사들이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, 법인택시나 택시회사랑 계약을 맺고 대당 얼마씩, 쉽게 말하면 내비게이션 할부값이죠. 내비게이션을 강제로 끼워서 자기네 콜을 받을 수 있는 어플을 깔고 이용을 하게끔 해서 그 시스템이 운영이 됐었죠. 맨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됐었냐면,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이제 TRS라고 해서 보통 무전기, 무전기로 어디에서 어디 몇 분, 어디에서 어디 몇 분, 뭐 이런 식으로 15분, 10분, 5분 뭐 이런 시간을 정해서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었고, 그 다음에가 이제 교환 내비게이션과 연동을 하게끔 그렇게 만든 시스템들이 이제 기반이 돼서 이제 쭉 돌아다녔죠. 근데 이제 기사들 입장에서는 다달이 유지비가 안 나가는 거, 콜 한 건당 성공 수수료 500원 정도를 뛰어갑니다. 콜 회사에서 반 가져가고 기사가 반 가져가고. 근데 이제 카카오에서는 갑자기 콜비도 없고, 그러니까 사용자한테도 콜비 안 받고 모에도 콜비 안 받고 그냥 앱으로 연결만 해주고 콜비도 안 받으니까 상당히 좋았는데,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. 택시를 이용을 해서 아이템 장사를 하려고 했더니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발목을 잡았죠. 택시 요금이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. 맨 초기에는 에이 손님이 타겠냐 이렇게 했는데, 생각 외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좋다 보니까 더군다나 콜센터에 전화해서 예약을 할 때 콜비 1,000원이 붙는 거를 카카오에서는 안 받고 운행을 하다 보니, 야 이거 1,000원 덜 내고 택시를 타는 그런 효과가 된 거죠. 근데 기사들 입장에서도 성공했을 때 500원 수수료 안 내도 되니까, 그러니까 너도 나도 카카오 콜로 전부 다 바뀌게 되다 보니까 일반 콜 회사들이 고사가 되는 그런,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대에 떨어지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었다, 그렇게 봐야 되겠죠. 문제는 카카오 쪽에서 택시를 가지고 아이템 장사를 하려고 봤더니 생각보다 수익이 안 나올 거다 하는 예측이 나온 거죠. 그래서 규제를 안 받는 카풀 시장에 뛰어드는 거고, 이 뭔 개소리야! 시장에 뛰어들면서 자기네가 받고 싶은 만큼 수수료를 떼갈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전향을 하게 된 겁니다. 카카오에서는 이 카풀을 이용해서 수수료를 받게 되면 그 금액이 엄청나다는 거를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. 택시를 이용을 해서 자기네들이 수익 창출을 내는 게 한계가
있다는 거를 깨닫고 이 카풀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서 택시와의 전쟁이 시작된 거죠. 최근에 타다 서비스, 타다의 경우도 순전히 영업을 하려면 노란 번호판, 즉 영업용 번호판을 해서 정식적으로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렌터카 사업의 일종인 렌트카를 빌려주면서 영업을 하는 편법 택시죠. 말 그대로 세금은 하나 안 내고 그냥 앉아서 돈 벌겠다는 식인데,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그렇게 되면 택시가 있을 필요가 없고, 그렇게 되면 전국에 있는 자동차가 그냥 택시가 되는 겁니다. 어쨌거나 당분간 이 문제로 상당히 많이 싸울 것 같습니다.